우리나라 옛 이야기. 햇빛나라 목동과 땅속나라 도깨비. 옛날 옛날 땅속나라에 욕심 많고 게으른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하루 종일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커다란 자루를 메고 사람들이 사는 햇빛나라로 나와서 곡식을 빼앗아갔어요. 이 정도면 며칠은 실컷 먹을 수 있겠군. 햇빛나라 사람들은 땅속나라 도깨비가 나타나면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도깨비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공주를 본 거예요. 잘 됐다. 공주를 잡아다가 내 색시로 삼아야지. 도깨비는 공주를 잡아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이를 한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여봐라. 어서 빨리 공주를 구해오너라. 겁쟁이 신하들은 모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공주를 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을 들은 한 목동이 대궐문을 꽝꽝 두드렸어요. 임금님! 제가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뭐라고? 정말 우습군! 너처럼 작은 꼬마가 공주님을 구해오겠다고? 신하들은 배꼽을 쥐고 웃어댔지요. 어흠. 만약 내가 공주를 구해오면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노라. 임금님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목동에게 약속했습니다. 목동은 땅속나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땅속나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농부 아저씨! 혹시 땅속나라로 가는 길을 아세요?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도깨비를 내가 이기겠다고? 농부 아저씨는 코방귀를 뀌었답니다.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군. 목동은 큰 바위에서 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네게 땅속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목동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어서 그곳으로 가봐야지. 산신령이 가르쳐준 바위 밑에는 검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제야 땅속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군. 목동은 나무줄기를 엮어 만든 광주리를 타고 조심조심 땅속나라로 내려갔답니다. 처가집들 사이에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 보였어요. 틀림없이 저기가 도깨비 집일 거야. 목동은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동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깨비 집 담을 넘어 우물 곁에 있는 키 큰 나무 위로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마침 우물가에서는 공주가 물을 깊고 있었답니다. 목동은 얼른 나뭇잎을 한 장 따서 물덩이 속에 떨어뜨렸어요. 어머! 웬 나뭇잎일까? 공주는 목동이 그런 줄도 모르고 물을 쏟아버리고는 또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목동은 이번에는 나뭇잎을 여러 장 떨어뜨렸어요.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드디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넌 누구니? 공주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목동이에요. 목동은 공주에게 도깨비 신하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햇빛나라 임금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공주의 두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답니다.
묵둥아, 도깨비는 무척 힘이 세고 무섭단다. 공주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공주님. 헷! 목동은 휙휙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제주를 두 바퀴 넘었답니다. 그러자 목동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수박이 퉁 하고 떨어졌어요. 공주님, 어서 저를 들고 도깨비한테 가세요. 공주는 수박을 앞치마에 싸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공주가 들어가자 술을 마시고 있던 도깨비가 갑자기 코를 벌렁거렸어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공주는 심장이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쩌지? 수박이 된 목동도 도깨비가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지요. 공주는 얼른 도깨비가 좋아하는 술 세 덩이와 맛있는 고기를 푸짐하게 차려왔습니다.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 앉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술 세 덩이를 다 비운 도깨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야 땅속 나라의 무시무시한 도깨비. 아무도 나를 당할 수는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도깨비는 그만 술떡에 코를 박고 골아떨어졌어요. 목동아, 어서 나오렴. 공주가 부르자 수박은 다시 목동으로 변했습니다. 도깨비는 겨드랑이에 비늘이 없으면 힘을 못 쓴다고 했어. 공주가 말했어요. 목동은 도깨비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도깨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때다! 목동은 재빨리 칼을 꺼내 도깨비 겨드랑이에 나 있는 비늘을 잘라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도깨비 죽네! 도깨비는 소리소리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목동은 공주와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놈들!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비늘을 잘려버린 도깨비는 엉금엉금 뒤따라왔습니다. 공주와 목동은 얼른 햇빛 나라로 올라가는 광주리를 탔어요. 어휴, 이놈들,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도깨비도 씩씩거리며 광주리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햇빛 나라에 먼저 닿은 공주와 목동은 재빨리 밧줄을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우와! 거의 다 따라왔던 도깨비는 그만 저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 목동은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